설명을 하고.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물 드셨으면 좀 빠르게 빠르게. 패스하는 방법. 귀가 따갑게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기본, 최대한 기본. 디딤발. 디딤발에 이제 낮추는 각도. 코어 잡고 인사이드 최대한 인사이드 컨트롤. 인사이드 최대한 면적 많은 가운데 쪽에 컨트롤하고 완전 앞도 뒤도 아닌 먼저 가운데 또는 살짝 앞에 더 볼 만나는 거예요. 대신 발끝은 올리고 올린다고 해도 막 여기까지 올려지지 않거든. 올린다고 생각하면 거의 니은자 뭐 니은자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검색해보다 알았는데 한 이 정도. 그리고 우리가 패스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건데 선수들도 똑같고 어려운 건데 패스를 잘하려면 몸이 잡혀 있어야 돼. 왜냐 한 발로 하는 거잖아요. 한 발로 이 밸런스가 안 잡히는데 제대로 줄 수가 없거든. 난 여기다 주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틀어져. 그럼 여기로 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몰라. 왜 피지컬을 하는지. 왜 선수들은 왜 피지컬해? 축구는 축구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 이제 일반 분들은. 근데 그걸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제가 축구하다 보니까 축구 맨날 연습해도 내 몸이 피곤하면 봐봐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 근력이 안 잡혀 있으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패스가 잘 돼. 근데 어느 날은 또 잘 안 돼.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릴 때 그렇게 얘기해요. 웨이트하면 키 안 큰다. 안 클 수 있지. 안 클 수 있는데 웨이트가 아니라 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밸런스 운동 같은 게 있는데 그건 핑계예요. 그런 걸 연구하지 않고 그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그때 느꼈고요. 알았거든. 재활센터 가면 뭐 이런 거 시키고 뭐 스쿼트나 뭐 코어 잡는 코어 트레이닝 이런 거 그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르헨티나 뭐 영국 이런 데는 벌써부터 했대요. 아주 가벼운 뭐 역기 같은 걸로 웨이트도 시키고 걔네가 키가 안 커요. 뭐 메신 작겠지만 다 작은 거 아니잖아. 한국 사람은 훨씬 크잖아 애들이. 그런 거라면 그런 게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많이 하면 유리하긴 해요. 계속 하다 보면 감각이 이기니까 이건 감각 싸움이거든요. 사실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공식은 똑같아. 근데 어릴 때 축구했던 애들이 빨리 느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해요. 저녁에 나가서 벽에다가 계속 주고받고도 하고 패스하는 느낌. 패스할게요. 태형 같이 좀만 더 뒤로. 제가 디딤발 서서 해볼까요? 벌써 튀어나와. 죽어. 다시. 이거를 내 몸에 가져올 수가 없어. 디딤발이 서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해. 이 동작이 안 돼. 디딤발이 서있으면. 우리 수비할 때 뛰어. 이게 낮추잖아요. 낮추는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유리한. 뭐가 유리해? 이 동작이 유리하고 자세가 낮췄을 때 최대한 몸이 빨리 움직여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자세가 낮으니까 또 공이 땅에 있죠. 공이 땅에 있으니까 땅이랑 더 가까워야 돼 내 몸이. 사실 항상 컨트롤할 때 이것만 낮춰주면 다시 나한테 주위 보고 이것만 낮춰줘도 내 몸 안에 들어와. 바로 내가 만약에 길게 쳤어 쭉. 이게 쳐서 바로 갈 수 있어. 내 몸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세가. 이런 거 명심하셔요. 항상 축구 선수의 사이드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요건 살짝 낮춰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보면 이렇게 걸어댕겨. 이렇게 걸어댕기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볼을 받으려고 하니까 볼이 튕겨지고 이 동작도 안 돼. 길게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미스는 할 수 있는데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야. 패스. 그리고 발끝. 계속. 왜? 잘 줘야지.
다섯 개. 어느 정도는. 야, 니네 패스를 하고 힘들어하냐? 어느 정도는. 저거 다시. 그러지 마. 어느 정도는 여기서 만나야 돼. 앞에서 살짝 앞에서 만나야 된다고 볼을. 그래야지 이걸 세워놓고 바로 패스가 나갈 수 있어.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안에서 잡으려고 해. 이 동작 안 되고, 줘봐. 안에 잡으면 그 다음 한 번 더 스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작용도 있고, 대부분 이 동작 안 되는 이유가 딴 걸 보게 돼. 씹혔단 말이야, 이미. 이걸 제자리 갖다 놔야 돼. 한 두 번 터치, 세 번 터치는 필요해. 줘봐. 어느 정도 앞에서 갖고 와야 돼. 잘 보세요. 왜? 어느 정도 앞에서는, 어느 정도 앞에서는 갖고 와야 돼. 이 앞에서 놔야 된단 말이야. 한 요 정도? 이게 좋은 점은 또 뭐냐면, 누가 와, 해. 우리는 항상 이동 컨트롤을 갖고 나가거든요. 이거 아니면 나가다가 돌아서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 축구 안에서 특별한 게 없어. 아니면 봐, 준비하려다가 치고 빠지는 거밖에 없다고. 뭘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밖에 없어. 은바페도 보시면 봐, 항상 이거를 지가 빠르니까 이동시켜놔. 이동시키려면 봐, 이동을 뒤에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뒤에서 잡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어느 정도 앞에서 컨트롤을 잘 줘. 어느 정도 앞에서 컨트롤을 어느 정도 앞에서 해놓을. 아유 씨. 어느 정도 앞에서 잡아놓을 준비가 돼 있으면 뭔가가 하기가 쉬워. 이동 컨트롤 하기 쉽고. 주기도 난 잡을 거야 근데 누가 빨리 와 그러면 주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선택지가 생겨. 근데 저도 옛날 때 배울 때 내 몸 안에서 패스하라고 배웠거든요. 내 몸 안에서 컨트롤도 내 몸 안에서 하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할 게 많아진다. 잡았을 때 그렇게 되면 고개 들고 가슴을 들고 요 준비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아. 앞에서 잡으니까 살짝 요만큼 앞에서 잡거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라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여기서 탁 일본 애들 패스하는 거 인스타그램 보면은 나와요. 딱 이것만 찍는단 말이야. 밑에서 딱 잡고 패스, 딱 잡고 패스 보면은 거의 앞에서 잡어. 내 몸 안에서 잡는 거 별로 없어. 제일 좋은 거 논스톱이잖아요. 논스톱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 안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근데 준비하다가 여기서 이게 논스톱이거든. 주고 나가는 거 또는 봐, 나가면서 앞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논스톱을 너무 정석으로 이 안에서 하려니까 이거 봐봐, 꽁이 씹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준비했어, 앞에서 해야 돼. 컨트롤도 앞에서 바로 또 해. 앞에서 바로 오케이. 그래야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어. 뒤에서 잡아볼게요. 그럼 패스 바로 해볼게. 뒤에서 잡았어? 이게 바로 강하게 안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계속 보면 잘 잡으려고, 아이고, 다시. 잘 잡으려고 여기 잡아. 그럼 몸 뚱뚱 보여야 돼. 또 쳐야 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볼이 오기 전에 패스할 때도 항상 나한테 와야 된다. 내가 잡을 거야. 나한테 무조건 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야, 이게 오면 어떻게, 내 미스 나면 어떡하지? 그 마음부터 움츠려 드는 거야. 공이 발 밑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거를 패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신 있게 미스해야 되니까 앞에서 잡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다시. 다시 여기 있지. 그냥 천천히 줘. 천천히 여기서 잡을 수 있게, 바로 나갈 수 있게. 다시 천천히 여기 잡고
바로 나갈 수 있게. 앞에서 잡고 바로 나갈 수 있게. 조금만 앞에서. 너무 앞에 이거 다시 보세요. 앞에서 이거 아니고 집중. 조금만 앞에서. 너무 뒤 아니고 한 이 정도. 그래서 잡을 수 있게 준비. 디딤발. 그리고 세 번째 패스. 이런 같이 하는 것보다 이런 그냥 약간 팁을 오늘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기셔도 이해하시고. 패스 할 때 방금도 패스 내가 이거 잘 차려고만 생각하니까 볼이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도 이 지금 그라운드에 볼이 예쁘게 깔려간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좀 아래로. 더 깔아줘요. 근데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맞출 거야. 방금도 그냥 정확하게 맞출 거야 하고 차니까 저따 차볼게. 차니까 정확하게 맞출 거야. 차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 내 몸은 그라운드 신경 안 쓰니까 내 몸이 뜨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볼을 논스로 차야지 볼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패스 못 주거든요. 그죠? 잘 잡았어. 딱 잡고 논스로 들어갈 거야. 그럼 잘 줘야지. 내 몸이 지금 좀 더 힘을 들여야 돼요. 패스는 쉬운 게 아니야. 패스 쉽게 하려고 주면 잡고 이렇게 차. 이건 게임장에서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 패스가 하나가 골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비에서 돌릴 때도 센터백에서 돌릴 때도 우리 보면은 경기 보러 가면 국가대표 가거나 아니면 외국 선수들 막 10억씩 받고 K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패스 자체가 뭐 천연잔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고급져요. 쫙 깔려가는 거야. 자동차 세단 가듯이 쫙 깔려가요. 그건 뭘까? 보면은 굉장히 공들여서 패스예요. 패스 하나에.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 뭐 그 밑에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동호인에서 만났던 분들 패스를 굉장히 대충해. 막 깎아. 막 이렇게 막 깎아서 줘. 받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그죠? 어렵죠. 이 잔디까지 생각해야 돼. 잔디까지 생각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잔디 생각하는데 이렇게 뛰어서 줄까? 네. 잔디까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 최대한 최대한 그냥 안전하게 주려고 하겠지. 그럼 상체도 숙여지고 어느 정도 코어도 잡고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랑 못 잡잖아. 굉장히 성의 없는 패스. 잘 받아야 돼. 이거 골이야. 이 패스랑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디 나가서 패스를 되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잡고 이 볼 하나를 잔디에 쫙 깔려갈 수 있게 상체 잡고 상체 뜨지 않고 코어 잡고 정확한 데 맞추면서 볼을 밀어라. 볼을 밀어라. 이렇게 패스를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네. 2인 2조로 쓰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잡을 건데 하다가 또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거를 잘 알고 가셔서 저를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연습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알고 계시면 운동에 나가서 처음엔 더 힘들 거예요. 더 패스가 안 될 수도 있어. 하던 내 몸에 있지 않은 거니까 막 하던 패스가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좋은 방법이니까 몸에 익을 거예요. 아마 2인 2조로 쓰셔서 쭉 쓰셔서 좀 더 넓게. 좀 넓게 써서 더 가서 저랑 예? 더 가셔도 돼요. 창열! 네. 들어오세요. 저기로. 창열 이리 오세요. 길게 쳤다 그럼 바로 빠르게 따라가는 거.
다시 그냥 잡고 천천히 좋으니까 컨트롤 길었다 바로 그렇지 붙잡아 봐요. 괜찮아 오늘 그냥 적응하는 성의 있게 성의 굿패스 단디 잘 깔려갈 수 있게 상체 서요 상체 서면 안 돼 가슴이 열리면 안 돼 발끝 올리고 발끝 올리고 무릎 낮추고 코 잡고 가슴이 이렇게 열리지 마세요 열리면 패스가 무조건 뜹니다 가슴을 여는 건 로빙 볼 때릴 때밖에 없어요 여기에 굿패 오, 어디 가? 더 깔려가게. 깔려가게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상체를 좀 약간 숙이고, 볼을 성인 있게 밀고 나가는 거야. 굿. 오늘은 끊는 거 말고, 미는 거. 미는 거부터 볼. 마지막에 미세하게 밀면. 굿. 끝에 살짝 미는 거야, 볼을. 밀고 나가는 거야. 쭉, 굿. 볼 질이 다르잖아. 공을 타는 거 올리는 게 아니고 쭉 밀고 나가. 급하게 안 하고.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고 잡고 그대로 앞으로 그냥 그냥 밀고 나가셔야 돼요. 아니 뭘 잡을 때 너무 팔이 끼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안 논다 자소. 왼발은 너무 뒤쪽에서 잡아 볼을. 살짝 앞에서 잡는 거야. 살짝 아주 앞에서 잡아줘야 돼. 발밑에서 잡으면 이 동작이 안 돼요. 집는 발이 붙어 있어 너무 날아다니는 거. 더 깔아서 경선. 나이스 나이스 굿. 쭉 밀고 어느 정도 미세하게 쭉 밀고 나가야 돼. 굿. 굿. 괜찮죠? 살짝 밀어야 돼 끝에 미세하게. 너무 쫙 밀고 나가는 건 아니고 살짝 미세하게 밀고 나가. 살짝 밀어주는 거. 굿. 굿. 여기서 약하게 살 굴려라. 차서 잡는데 힘들었네. 그라운드 굴리 깔리게 그냥 그런 식으로.
봐봐요. 그 뒤에서 잡으니까 신기하잖아. 이거 패스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더 치고 나가는 게 나아. 그럴 때 더 앞에서 만나요. 밀어버리고 앞에서 만나. 발끝 안 올라가. 오케이 맞잖아. 살짝 앞에 잡아. 오케이. 한 번 더 치고 밀어. 오케이. 앞에 잡아. 오케이. 쭉. 굿. 이 정도 갭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만. 호흡 한번 하시고. 방금 회원님 얘기 지금 잘하셨는데 상영 패스 줘봐. 상영 패스. 왜 그래? 종아리? 여기다 해보래.